두 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길었던 승리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우승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두 팀이 치열한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2024 K3 리그 22라운드 경기입니다. 춘천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펼쳐지겠습니다. 팀 춘천시민 정선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희근 골키퍼, 이남규, 이재현, 조우현, 박재민, 이지환, 민승기, 오창일, 윤동권, 최우주, 김영규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제 응원을 등에 업은 시흥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수 감독의 선택입니다. 김덕수 키퍼, 정호균, 김남성, 최원창, 황신중, 유지민, 안수민, 리마, 서경주, 까밀로, 이지홍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는 경기를 불타는 금요일 저녁에 함께하겠습니다. 있고요. 한 명 사이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이남규가 직접 때려보기까지 가마차는 시도였는데 강하게 붙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올 시즌 여름 기존 선수들의 복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파고 들어갑니다. 이남규 크로스 굴절. 네, 그리고 팔에 맞았다는 판정. 정욱은 선수의 팔에 맞으면서 옐로카드와 함께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아, 정욱은이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는데 느린 그림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치고 나가면서 여기서의 오른발 킥, 예, 정확하게 손에 닿았고요. 정욱은 선수가 팔을 올리는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주심은 고의성을 받고 옐로카드와 함께 페널티킥까지 얻었습니다. 윤동권 때립니다. 오! 파렌카가 크로스바를 맞았습니다. 자, 막산 쪽 여전히 온전 머리로 밀어줬는데요.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지만 오히려 시흥시민 쪽으로 흘렀고요. 걷어냈던 공 키퍼 쪽으로 흘렀습니다. 아, 결정적인 페널티킥 기회, 윤동권 선수의 이 여유로웠던 킥이 크로스바를 맞고 말았습니다. 파넨카를 시도한 으로 갔고요. 오른쪽 측면 황신중의 슈팅. 다시 한번 황신중 따라갑니다. 공 살려냈습니다. 리마 먼 거리 땅볼 슛. 오! 자, 키퍼 맞고 나온 공! 세컨볼 들어갑니다! 이지용의 득점! 아, 이지용 선수가 여유로운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의 챔피언을 향해서 더욱더 달리고 있는 시흥시민축구단이 전반 10분 이전에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리마 선수의 기습적이었던 왼발 땅볼 슛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자, 오히려 상대에게 세컨볼이 나오게 됐고요. 이지용 선수가 침착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키퍼를 맞고 나온 공이 이지용 선수 쪽으로 흘렀군요. 아, 이지용 석점슛 넣고, 아, 지금 스테판 코리 셀레브레이션이네요. NBA의 석점장인 스테판 커리가 있다면 시흥시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춘천시민 홈팬분들 역시 자, 까밀로가 끌어냈습니다. 내줬고요. 왼발 슛. 이번엔 박희근이 세컨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8분까지는 춘천시민축구단이 확실하게 지배하는 축구를 보여줬었는데요. 찔러주는 패스 까밀로 쪽. 두 명의 수비가 방해를 했고 키퍼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약간 위험한 처리였죠. 민승기 선수가 공을 뺏기게 됐고요. 받자마자 맨발 슈팅. 키퍼 정면으로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리마 까밀로 원터치로 줬습니다. 자, 잡아놓고 김남성 6탄 방어. 그 이후에 두 선수 모두 동시에 몸을 날렸고요. 결국은 춘천시민이 밀어냈습니다. 김남성의 오버래핑. 리마 까밀로 그리고 김남성. 자, 받아놓고 좋은 터치가 나왔는데 끝까지 수비가 집중력을 보여줬고요. 이지환 선수의 몸에 맞았습니다. 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발로 패스를 깔아줬고요. 다시 한번 이지용 받습니다. 한번 멈춰놓고 크로스 헤러! 오! 키퍼에게 잡혔습니다. 골문 앞에서 보여줬던 강한 헤더였는데요. 이지용이 타이밍을 뺏는 크로스, 그리고 타점 높은 정호근의 헤더.
박희근이 날아오르면서 잡아냈습니다. 왼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 굴절된 공. 멀리 밀어냅니다. 최우주가 잡았습니다. 최우주 가운데 연결 찔러줍니다. 이남규 밀고 갑니다. 이남규 왼발 슛 걸렸습니다. 발재간을 부려봤던 이남규 선수 왼쪽 측면에서의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윤동권의 찔러주는 패스 받아놓고 공을 띄워내면서 수비 한 명을 제쳤는데요. 자, 하지만 정호근이 끝까지 스텝을 따라갔습니다. 접어내는 과정 지금도 위험합니다. 살려냈어요. 리마 오른발 슛. 자, 본인의 주발 왼발이 아닌 오른발. 대빈 선수의 크로스 이후에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헤러 머리에 맞았지만 최우주 선수의 헤러. 신장 부분에서는 시흥시민 선수들과 싸워줄 수 있는 경쟁력이 있지만 역시나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많은 선수들이 왼발로 감아줘 갑니다. 오, 안 들어갔어요. 왼발 이것도 막힙니다. 다시 한번. 자, 이전에 깃발이 올라갔고요. 엄청난 혈투가 함께했습니다. 이재현 선수의 감아차는 공이 워낙 좋았고 아무 선수를 맞지 못했지만 상당히 예리하게 흘러 지나갔는데요. 자, 그리고 그 슈팅까지 이어서 슈팅까지 김덕수 키퍼가 막았고 시흥시민 선수 든든한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왼발 크로스 낮게 갔고요. 민승기 선수가 높은 타점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키가 큰 수비 사이에 있었는데 껑충 뛰어 오르면서 리마가 등을 접었는데요. 중원 쪽 길게 걸어낸 공이 오히려 왼쪽으로 흐릅니다. 유지민 수비수와 1대 유지민 치고 달립니다. 유지민 공격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한번 해결을 해봤던 유지민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의도적으로 내줬던 롱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비 한 명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 때릴 때 밸런스가 약간 무너졌습니다. 김영규 잘 돌아섭니다. 김영규의 전진 태클이 있었고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남규 땅볼 슛.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오늘 그래도 춘천 시민의 공격진에서 이남규 선수가 가장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앞선 어드밴티지 장면에 대해서 주심이 주의를 줬습니다. 김영규 선수가 너무 잘 돌아섰죠. 예, 여기서의 패스가 늦으면서 위험한 플레이가 나왔고 일단 이남규 선수의 슛까지 주심이 지켜봤습니다. 자, 잡아놓고 패스까지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지민의 크로스. 오! 바이시클킥! 득점선두 까밀로 선수의 아크로바틱했던 시도였습니다. 유지민 선수 오른발 크로스 이게 머리로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야, 까밀로 최대한 역전을 위해서 싸워줘야겠습니다. 양팀 후반 출발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편에 시흥시민 오른편에 춘천시민이 위치하겠습니다. 돌아섰고요. 스루 패스 찔러줍니다. 이남규 땅볼로 내줍니다. 공 그대로 흘려보냈고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박스 안쪽에서의 움직임. 이남규 선수의 돌파 과정이 상당히 좋았고요. 어우, 지금 몸을 날리면서까지 한번 끝까지 싸워봤던 김영규 선수였습니다. 혹시나 최우주 선수의 높이를 활용할 수 있는 춘천입니다. 깊게 갑니다. 헤러! 3방 김덕수 여전히 살아있는 공. 후반전 가장 결정적이었던 기회가 나왔지만 시흥시민에는 수호신 김덕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찔러주는 패스 역습 장면입니다. 리마 곧바로 내줬고 반대편 잡아놓고 넘어집니다. 유지민 때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춘천시민축구단의 결정적이었던 헤더 장면 정말 잘 돌려놨던 이남규였지만 김덕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엄청난 선방이 나왔네요. 이어서 시흥시민축구단의 역습기회 리마가 지체하지 않고 뒤쪽으로 줬는데요. 유지민 선수의 첫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멀리 가진 않았습니다. 윤동건 띄워주는 패스 그리고 헤러! 오! 다시 김덕수! 오른쪽 측면에서 윤동건이 살려내면서 띄워줘 봤던 공 자 조우현의 머리였는데 와 김덕수 손에 맞고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내주는 패스 끊겼습니다. 춘천시민의 역습 상황 임찬열 빠르게 갑니다. 임찬열 왼발 오 김덕수의 선방. 아, 임찬열 선수 교체 투입돼서 많은 활동량 보여줍니다. 왼발이 주무기인 선수죠. 패스길을 잘 끌어내면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까지 보여줬고요. 오늘 김덕수 골키퍼의 후반전 선방 계속해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춘천시민 왼발로 붙여줘 봤고요. 머리 맞고 페널티 박스 안쪽입니다. 여전히 슈팅! 오! 뚝 떨어졌습니다. 윤동권. 아, 이 발리 슛이 들어갔다를 내지 못한다는 부분이 춘천시민 입장에서는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아쉬울 수 있겠네요. 어, 기술적인 슛이었습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부분 경기 내내 계속해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리마가 찔러줬고요. 왼쪽 측면 붙여줍니다. 키퍼 손 맞고 네 이제 걷어냅니다. 아 시흥시민도 이렇게 한 방이 있는 팀이죠. 오랜만에 공격을 나설 때마다 상당히 매섭습니다. 아 리마의 센스 있는 패스 그리고 오성진의 크로스에 박희근 손에 맞고 이게 예, 김건우 쪽으로 흐를 뻔했는데 수비가 역습할 수 있는 기회 여기서 또 오성진이 네 두 명까지 제쳐냈습니다. 오성진의 패스 아하 돌파까지는 정말 좋았다. 아, 이 두 명 사이를 잘 헤집고 들어가면서 임찬열 선수의 좋은 시도까지 나왔는데 한 차례 굴절이 됐고요. 그 이후에 오성진 선수의 엄청난 돌파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고 여기서 약간 밸런스를 잃으면서 정확한 패스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모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돌파 걸렸고요. 다시 한번 역습입니다. 한 명 제쳐놓고 빠르게 달리고 있는 황신중 오른쪽 측면 비어있습니다. 리마 한 번에 잡지 못하고 밀어줍니다. 골! 원샷 원킬 2대0 스코어 만들고 있습니다. 황신중 활을 당겼고 승리를 향한 화살을 쏘았던 황신중입니다. 아 오늘 올림픽 특집으로 셀레브레이션을 준비한 시흥시민 선수들이네요. 아 황신중이 수비 한 명을 완벽하게 제쳐내면서 상당히 좋은 패스를 내줬죠. 리마가 사실 첫 터치가 약간 튀었는데 정확했던 패스 그리고 황신중의 마무리까지 아름다웠던 시흥시민의 카운터어택 역습을 성공시키면서 2대0의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림픽 양궁이 생각나는 활시비까지 10점을 정확히 명중시킨 것 같네요. 시흥시민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짧게 줬고요. 까밀로가 살려냅니다. 오성진 잡아놓고 접습니다. 오성진 왼발 슛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젊은 선수들입니다. 자, 오성진 선수의 공격 장면 보겠습니다. 접어놓고 오른발 각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때리지 않고 또 접었어요. 잔발을 잰 이후에 왼발 슛까지 오른발 왼발 다 가능한 선수입니다. 민의 원정 서포터즈 붙여줘 봤고요. 오 흘렀습니다. 잡아놓고 오른발 정면이군요. 이게 정면입니다. 아 김우진 선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완벽한 1대1이었죠. 롱볼 처리하지 못하면서 김우진의 터치가
그대로 키퍼 앞으로 향했고요. 가마차기는 야속하게도 골키퍼 정 리마 띄워줍니다. 까밀로 내줬고 다시 주고받았습니다. 까밀로 2, 3위 선수들과 계속해서 격차를 벌리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잡아놓고 오성진과 원투 이후에 침착한 오른발까지 수비 뒷발에 걸렸습니다. 추가 시간 전에 득점이 필요한 춘천시민 뒤쪽 흘렀고요.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에 붙입니다. 오! 헤러! 이것도 막습니다. 김덕수의 놀라운 선방 퍼레이드. 어렵게 어렵게 살려냈던 춘천시민 크로스 날카로웠고 이걸 쳐냈고 그리고 헤더까지 쳐내고 다 쳐냅니다. 김덕수. 이남규 몰고 달립니다. 이남규 먼 거리 슛 뚝 떨어졌지만 골문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남규 선수 역시 특히나 전반전 공격 장면에서 많은 고군분투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긴 했지만 패스가 끊겼습니다. 오성진 내줬습니다. 리마 수액 리마가 패스 내주는 척하면서 직접 왼발 슛이었는데 일단 천천히 중원에서 돌려보고 있고요. 넘어졌고 반칙안이었습니다. 양팀의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춘천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22라운드 시작을 알리는 경기 시흥시민축구단 2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올 시즌 가장 먼저 승점 50점의 고지를 밟고 있습니다. 아, 시흥시민축구단은 이 경기를 통해서 더욱더 챔피언에 가까워졌고 이제 2위와의 승점 차는 10점 차가 됐습니다. 춘천시민축구단 물론 연패가 5연패 그리고 무승기로